아들 김길입니다. 아 참 엄마한테 영상 편지 쓰는 이 장면이 사실은 엄마 제가 이게 어렸을 때 많이 생각했던 거예요. TV 보면서 나도 언젠가 개그맨이 되고 좀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엄마한테 영상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상상을 했던 거예요. 상상을 했던 거라서 그래도 어색하네요. 엄마, 어머니, 아들이 김길이다라는 거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는 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오죽했으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리다가 제가 저희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시고요.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거예요, 엄마.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 아들이 김길입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좀 얘기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엄마. 우리 아이들은 남편이랑은 좀 걱정을 하죠. 이렇게 좀 무리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니까 엄마가 뭐 네 얘기 뭐 일부러 안 했겠니? 아껴두고 참은 거지.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겠어요. 이제 아들을 위해 만든 세상 단 하나뿐인 맞춤 밥상을 배달할 시간. 보자기를 싸는 손끝에 묻어나는 어머니의 진한 아들 사랑.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 기리 씨도 좋아하겠죠? 김길이. 너 밥 갖다 주려고 그러거든, 여기 그 반찬. 엄마요? 지금. 엄마, 나 오늘 회의랑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피디님한테 그냥 음식만 보낼까? 그게 나도 엄마 보고 싶긴 한데 그게 제일 나을 거야 아마 엄마. 최고로 이쁜 표정 한번 해봐, 애기처럼. 이쁜 표정. 아 이런 거 아직 해요? 어머나 그래.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네요. 거기 한 집 사는 친구들이랑 같이 잘 먹어, 맛있게 먹어. 알았지? 결국 제작진이 배달하기로 했는데요. 잘 부탁드려요. 잘 전달해주세요. 네, 맛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머니, 아버지 걱정 붙들어 매세요. 보약보다 귀한 어머니의 집밥 무사히 잘 배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달음에 달려온 서울의 자취집. 엄마 밥 배달 왔습니다. 엄마 밥 배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밥 왔어. 야, 진짜? 아, 밥 왔어요? 우와. 왔어. 진짜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보낸 집밥이라는 말에 웃음부터 나오는 김길이와 친구들. 닭도리탕. 야, 엄마 메인하냐. 닭도리탕. 맛있어, 근데 되게.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다. 아 맞네. 아니 니들 여태 김포 사람이니? 아니 상 좀 타고 먹어라 얘. 아니 젓가락을 쓰세요. 마음이 급해서. 평소 아들이 먹고 싶어했던 음식만 쏙쏙 골라 푸짐하게 싸주신 어머니의 센스. 허기졌던 마음까지 푸근하게 감싸는 어머니의 손맛에 자식들은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맛있는 것도 있지만 엄마가 연상되는 게 있어요. 엄마가 만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상상되고 그러거든요. 집밥 우리 어머니의 일부 오늘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께서 영상 메시지 보내셨거든요. 객지에서 고생 많지? 엄마 아빠는 서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너 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리고 형하고 형수 하은이한테 전화 좀 열심히 하고 가족 간의 돈독함을 유지해. 그리고 건강 잘 챙기고 친구들하고 맛있게 먹고 발바닥에 땀나게 열심히 일해줘. 친구들도 같이 지웅아, 정원아 네, 그리고 신입이 네. 잘해. 신입이 사랑해. 사랑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정말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 잘 먹는 김길이 씨 모습 보니까요 제가 왠지 뿌듯해지는데요. 저도 닭볶음탕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고구마에